韩国七人男团Tripping呢日就带住第三张单曲专辑举行show case，而成员 Alice 由于健康问题，将会缺席呢次专辑嘅打歌宣传活动。六位成员喺新歌嘅舞台上风格同埋感觉同以往非常唔同，大叔性感嘅一面。 Tripping 嘅新歌，无论系风格定还是歌路，都偏向行成熟路线，穿着亦都比以往性感。概念照公开嘅时候，粉丝都觉得好惊喜。而各成员对呢次嘅改变都有唔同嘅睇法。音乐적으로 일단 성숙해 진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퍼포먼스 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이제는 신인의 느낌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신인의 느낌을 좀 벗어내고 이제 좀 어른스러운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표정이나 뭐 춤 같은 걸 조금 무겁게 잡았던 것 같아요. 좀 무거운 느낌으로 표현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성숙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그 전보다는 뭔가 몸적으로 성숙해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운동을 통해서 어떤 뭔가 노출이 있는 일상이라든지 그런 웨이브라는 안무를 했을 때 그런 웨이브 라인이 더 잘 드러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멤버마다 운동을 하면서 이 몸적으로도 성숙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問到佢哋覺得邊位成員最適合今次嘅打歌風格，佢哋都投唱旭一票啊！ 아무래도 창욱이 형이 좀 뭔가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준비하면서 일상적으로 좀 노출인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창욱이 형이 좀 노출했을 때 좀 섹시하더라고요. 맞아요. 창욱이 형이 뭔가 이번 컨셉과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Tripping 嘅 MV 一向出名精彩。 拍得好似电影咁靓，呢次亦都唔例外。而几位成员呢次喺 MV 中都有挑战动作戏份。提到拍摄 MV 嘅趣事，佢哋都有唔少难忘嘅经历啊。네, 우선 준호랑 이제 스토리상 저희가 이제 몸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뭔가 사실 저도 막 그런 액션이라고 하기는 조금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씬을 찍는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뭔가 준호랑 저랑 계속 속삭이면서 이번에 너가 들어? 다음엔 내가 넘어질게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웃음을 참으면서 그래도 촬영이니까 열심히 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